네, 요즘 아들 두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대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총 884명의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사흘마다 장병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특히 최근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유난히 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가꾸던 백합을 꺾어 왔습니다. 아들 우빈이는 지난 4월 논산 훈련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군에 간 지 고작 33일 만이었습니다. 첫 면회를 가려던 들뜬 기대도 화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했어요. 외로움도 잘 타고. 진짜. 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랑스럽게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애가 여기 누워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 애들은 할 수 있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유, 우빈아. 아유, 우리 애기야. 이게 뭐냐고. 왜 여기 와 있냐고.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었다고요. 분명히 살 수 있는 애를 죽인 거야. 살 수 있었다니까 8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8번의 기회. 아들이 살 수도 있었다는 8번의 기회.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우빈이는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소 생활을 낯설고 힘들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제법 적극적인 병사였습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대 3주째 우빈이 고열과 몸살에 걸린 것입니다. 노우빈 훈련병이 거의 매일 밤 취침 시간 10시경 생활관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길한 조짐도 있었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던 이웃 연대의 한 병사가 고열로 쓰러진 것입니다. 진단 결과 전염병인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10대 후반, 그 20대 초반의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기고 또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일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군대에서 특히 많은 질병입니다. 전염병은 조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아산병원은 사병들에게 항생제를 복용시키라고 논산 훈련소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복용한 것은 감염된 병사와 접촉했던 27명뿐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는 전염병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노우빈이 속한 연대에서는 뇌수막염이 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전체가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죠. 연대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상황 인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행정보고관이 그런 사항을 접수하다 보니까. 그럼 그 보고 안 하나요? 외부 중대장한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0km 야간 행군이 있었습니다. 우빈이는 2주일간 알았지만 훈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계속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 밀어주면서 행군을 약 2시경 마쳤습니다. 빗속에 행군을 한 후 우빈이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혼자서만 군장도 못 내려놓고 침상 끝에 누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빈이는 의미들을 찾아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차로 2, 3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지만 의무병원 병원에 보내는 대신 해열제 두 알만 주었습니다. 내가 그 행군 끝내고 왔을 때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군장도 못 벗고 널브러져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아이가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타인을 두 알만 주고 도로 보낸 거예요. 환자께서 통증을 호소했으면 여기 지구병까지 뭐 차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바꾼 게 연대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24시간 저희 지구병원 앰뷸런스가 두 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앞에. 그래서 연대에서 전화만 주면 저희가 바로 가서 환자를 실어 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건 이제 의무병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이긴 한데. 의무병은 왜 우빈이를 지구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평소 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를 가려서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구병원 병사가 무조건 보내지 말고 걸러서 보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응급 외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려서 보내라면 그걸 위생병들이 환자들을 판단해서 보내라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의무병들은 전혀 어떤 그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얘들이 병이 있고 없고는 그 의무관이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 보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날 밤 우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다고 동료들은 진술했습니다. 눈은 흰자를 80% 덮을 만큼 빨간색이었고 오른쪽 이마엔 핏줄이 평소보다 더 부어 보였습니다. 애가 이상해요. 한마디만 해서 애가 이상한 애를 빨리 호송시켰으면요. 살았다니까요. 그럼 애가 이상해요. 이 말 할 수 있는 체제나 어떤 문화, 분위기나 이게 분위기, 아닌 거예요. 예, 애가 이상해요. 안 돼 있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도록 방치하도록 두는 거예요. 다음 날도 우빈이는 군의관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료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군의관이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11시에 갔을 때도 역시 너무 많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가고 죽어갈 때까지 군의관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으면 그래요. 그때라도 아들이 군의관을 만났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습니다.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환자 수가 넘어서 군의관 진료를 하지 않고 가버린 이유는 뭔가요? 그럼 진료를 끝내고 나서 이제 복귀를 군의관 두 명이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노우빈이가 속한 연대에 대대의 그 훈련병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점심 시간 때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바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구병원으로 오거라. 결국 이날 오후 우빈이는 쓰러졌고 다음 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앞서 이 부대에 들어왔던 전염병인 뇌 수막염이었습니다. 전화라도 좀 빨리 해주지. 전화 왔을 때 애를 바꿔주세요. 못 바꿔줘요. 이미 애는 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 목소리 전화도 못 받고 목소리 한번 못 받고 애 죽은 애를 본 거예요. 군번줄만 남긴 채 아들 우빈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빈이의 방입니다. 여기에 책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책 이게 다. 어머니는 아들의 흔적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옷 입고 찍은 사진 동영상 있더라고요. 아들이 입던 때 묻은 옷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진짜거든요. 아들의 체형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해요. 일부러 안 빠시고요. 빨자 그냥 뒀어요. 걔 냄새를 맡고 싶어요. 맡고 싶어요. 우빈아, 갔다 오면 좀. 아들의 휴대전화도 차마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도 못해도.
아, 이거 해지 안 하셨어요? 해지 안 했어요. 전기도 못 시키고 기분 들고 안 또 나와요. 어떻게 해지를 시켜요? 이렇게 가끔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왜 이렇게 들리지?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없는 전화보다 저 꺼져 있는 게 맞죠. 이소라예요. 나는 바람이 불다. 혹시 그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그 노래 그렇게 듣더라고. 근데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됐어요. 제가 나한테 주고 간 노래. 엄마, 엄마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노래 들어야 하는 이 노래. 당신들 아들에도 그렇게 했겠어요? 당신 아들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체가 가능해요. 맥주 맛이 다 떨어지면 소주 마시면 되고요. 이게 없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없다고. 어떡하냐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어떡하냐고. 내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네, 최초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환자를 선별해 관리했으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염병 대책은 고사하고 감염된 병사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군의관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군은 다양한 진료와 후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급인 대대나 연대 의무대는 환자를 선별해 사단급 의무대로 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 의무대는 중증 환자를 선별해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으로 보냅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곧장 인근의 대형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한 곳이라도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병 하나 없이 키운 아들이 입대했습니다. 175cm의 키에 102kg.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뿐입니다. 네? 응? 오늘 잘하고 있지? 응. 네, 혀가 조금씩은 넣은걸. 그래요? 네. 동나, 안녕하세요. 해봐, 이거. 입으로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응? 아들은 이미 극복된 병으로 알려진 결핵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여기를 쓰는 시죠. 그쪽으로 하는 거군요. 네, 가래를 빼주고요. 예. 이쪽으로. 그럼 지금 호흡도 안 되는? 호흡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예. 침을 이제 가출 뱉을 줄 모르니까 아 석션을 예 네. 석션을 하기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기도 절개 기관절개 수술해서 여기다 요걸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먹는 거는 이제 여기 튜브 유로지로 여기다가 이제 밥을 일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보통 이제 그 죽 같은 유동식으로요. 네, 유동식으로 뭐 물론 배변도 다. 다 봐줘야죠. 저희 대소변도 저희 이제 다 가르쳐야죠. 평생 잔병 치료는 없던 오동훈 씨.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지난해 여름, 오동훈 씨는 속이 메스껍고 몸무게가 빠져 사단병을 찾았습니다. 몸무게가 40kg이나 빠졌는데 병원에서는 정신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과 군의관이라면요. 1년 만에 102kg에서 62kg로 살이 빠졌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간단한 검사 정도는 해주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정신과로 넘겨야지 자기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책임, 그냥 정신과로 넘겨버리는 경우는 이건 무슨 경우냐, 이거. 이건 인권을 유린당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후 두 달 동안 세 차례나 의무대를 찾았지만 계속 정신병 약을 처방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또다시 두통과 구토가 심해져 사단 의무대를 갔습니다. 처방은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오동훈 씨는 다시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인솔자가 오동훈 씨를 양구의 한 민간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했더니 폐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능막염입니까? 네. 아, 예. 대개는 결핵성 능막염일 가능성이 많죠. 결핵성 능막염일 가능성이 90%는 된다.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저런 결핵성 능막이 생기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아무 증상이 없고 괜히 기운이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특히 군인이라고 하면 꾀병이라고 오인받기가 굉장히 쉽죠. 그 길로 곧바로 국군 홍천병원으로 후송됐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홍천병원은 5일 동안 검사한 끝에 결핵성 능막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오동훈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구토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안에서 터질 것 같고 밖에서는 조이고 있습니다.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동훈 씨가 간호장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니, 홍천 육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도 왜 전화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애가 소속이 부대 소속이 아니라 홍천 육군병원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적으로면 부대에 1년을 넘게 데리고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중대장이 입원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회신이 오기를 뭐라 그러냐면 서면으로 일주일 뒤에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요즘 핸드폰 다 갖고 사는데 애가 중환자실에서 그럼 일주일 이내에 편지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맥을 놓고 있었습니다. 담당 군의관은 오동훈 씨가 살려는 의지가 약해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면담을 끝내고 중환자실을 다시 들어갔더니 식판에다가 밥을 저쪽 발모치에다가 놔놨는데 그게 동훈이 밥이었던 거예요. 일반 사병들 얘가 그냥 먹는 식판에다 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물이 가득 차서 숨도 못 쉬는 애를 식판에다 밥을 저기다 놨는데 동태한 토막에 콩나물 바깥으로 세네 가다 삐져나온 밥은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그 밥을 얘가 못 먹는다고 의식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음식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면회를 간 그날 결국 아들은 정신을 까무룩하게 놓아버렸습니다. CT 촬영을 했더니 뇌까지 물이 찬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홍천병원은 오동훈 씨를 춘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습니다. 오동훈 씨는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에 있는 물을 빼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저기 중뇌 쪽인데 이미 다 이런 변성이 다 왔기 때문에 의식이 회복될 거라고는 사실 결핵에 의한 거고요. 머리에 그 머리 안에 이제 뇌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걸 뇌척서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검사를 내보냈는데 결핵균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핵에 의한 뇌수막염이죠. 이미 다 이런 변성이 다 왔기 때문에 의식이 회복될 거라고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쩌면 아들은 이 상태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군대도 원망스럽지만 군을 믿고 아들을 맡겼던 자신이 더욱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부모로서 애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그 무능함 때문에 아직 간단한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줬으면은 결핵은 알약 매달 몇 달만 먹으면 낫는 병 아니니까 그것도 못하는 군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동훈 씨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를 계기로 군이 의료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대대 연대급 의무대입니다. 온도계와 청진기 등 간단한 장비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환자를 식별해 적시에 후송하는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군의관은 부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부대장이 진료와 후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사단급 의무대는 진료 환자 규모에 비해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장비가 노후해 검사 시간이 지연되고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물론 군병원이 장비한 시설은 그동안 꾸준히 보강되었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약품 이런 거는 다 괜찮군요. 예, 여기 계신 의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밖에서 전문 자격 다 취득하고 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밖에 민간 병원보다 그 의사는 의사 수준은 더 높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 의가 없이 전부 전문의밖에 없으니까요. 오동훈 씨와 같이 장병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까? 우리 첫째는 환자를 첫째 식별해서 1차 진료에 제대로 포커스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내고 그 환자에게 응급조치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일 가장 포인트를 두고 아주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좀 전에 우리 육군훈련소에서도 보고했듯이 바로 가장 그 가까운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 후송 체제를 또 저희들이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말대로 1차 의료기관인 대대나 연대급 의무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의료 장비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하면 곧 군기가 빠진 것으로 여겨온 병역 문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된 훈련 중에 의무대를 찾을 경우 꾀병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거 말고 메스꺼움 증상이나 손발 저리는 거 같이 있어 혹시? 손발은 별로 안 저리는데 속은 메스꺼워. 속은 메스꺼워? 예. 눈치를 덜 보고 군의관을 만나려면 훈련이 네. 끝나야 합니다. 훈련관에 이렇게 따라 나오시고 네. 일과가 끝나고 네. 또 훈련을 하시나요? 환자들? 예, 네, 6시부터 야간 진료 합니다. 예. 힘드시겠네요? 좀 힘들게 합니다. 예. 그런데 병사들이 의무대를 찾는 시간대에 군의관이 없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군의관들은 의사 역할 이외에도 부대장이 참모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간 상황 보고 회의가 있고 오후에 결산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참석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군의관 어디 갔어? 너도 간부니까 들어와. 이게 몇몇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환자를 보고 있다 그래도 화학회전을 보고 있는 중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래갖고는 들어간 적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지휘관이 꾀병이라고 예단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꾀병 환자로 지목되면 군의관을 만날 기회 자체가 차단됩니다. 지난 2월 꾀병 의심을 받던 한 병사가 훈련소에서 자살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이 사용하던 안경과 시계를 보냈습니다. 안경에는 눈물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 흘린 눈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듣는 것보다 그 떨어진 안경에 눈물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미처 보내지 못한 아들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엄마로 시작되는 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설 연휴 기간 동안 급성 중이염에 걸렸어.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귀에 이상이 생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 정의병은 연대 의무대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5일치 약을 받았습니다. 급성 중이염 약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 내의 지구병원에도 몇 차례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그리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의병은 외진을 요청해서 국군 대전병원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명. 외부 자극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느낀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정의병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는 간호장교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한 애가 울고 있다고 하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래 이래서 내가 지금 더 저 바깥 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한 건 맞아요. 진료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생각한 정의병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타령하고 싶다. 귀가 정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군대에 와서 아프니까 서럽다. 정의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의사도 아닌 자기들이 너는 정신과적인 문제도 없어서 여기에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갔다가 애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말을 하면 다 너는 문제가 없다. 너는 아니다. 자기가 의사인가요? 소대장은 왜 진료 기회를 막았던 것일까? 상담일지에는 정의병이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했습니다. 귀엔 전혀 이상 없다. 꾀병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망하기 전날에는 동료 훈련병들 앞에서 외진을 요구하는 정의병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때를 쓰나? 똑바로 서 임마! 새끼가 군의관이 문제 없던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곳으로 외진가 생각하지 마! 아 정말 얘가 거짓말까지 하고 병원을 가려고 정말 했나 거짓말까지 했나 자기들도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던 자기들 우리까지도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애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하고 가장 친했던 그 3인 1조 전우조까지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린 그 상태에서 애가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다음 날 아들 정의병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2월 4일부터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 병원 많이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셈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 진짜 애가 살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21살이 뭔가요, 그죠? 어떻게 나이 21살 먹은 애를 저렇게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정의병의 죽음에 주목했습니다. 병사가 진료받을 기회를 지휘관이 차단한 사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료 접근권이 있다, 병사들이. 그리고 또 훈련소에서 정의병이 중위험인데 당연히 중위험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꾀병 부린다면서 진료 자체를 못 받게 하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병원 시설이 좋고 의사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설이 좋고 훌륭한 의사를 모셨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면 출구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꾀병도 병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도 환자가 발생하면 본인의 지휘 능력에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지휘관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를 찾아내어 치료하기보다는 덮고 감추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군의관들은 지적합니다. 제가 볼 때 군대 의무 실패 가장 큰 문제가 환자가 생기는 것을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환자는 사실 의사들은 의료인 의학을 배울 때 역학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500명을 데리고 40km 행군을 하면은 200명은 발에 물집 잡히고 50명은 발목 삐고 그 중에 뭐 한 10명 정도는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고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 볼 때는 환자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대에서는 그거를 사고라고 보고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생기면은 이제 뭐 당장 잘리진 않더라도 지휘관들이 진급에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실력이 가장 좋은 의사는 다 치료하는 의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의사는 내가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차상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좋은 의사예요. 단기 군의관들은 이 두 번째 의사들은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데 이 보내겠다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병은 의사가 치료합니다. 군의관의 진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의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진료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 것 같거든요. 좀 깨병도 병이다라는 말을 하듯이 좀 더 이제는 그 장병이 자기가 아프다 표현을 할 때는 거기다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환경을 바꿔나가도록 합니다. 그건 지휘관들이 그래서 지휘관들에 대해서 약간 의무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전투 훈련만큼 이것도 굉장히 장병들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생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자세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애는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애가 대화 안 나오고 이렇게. 얼마나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 누나 안녕하세요. 이불에. 정기절 만든 거 저렇게 마냥 이렇게 눕혀놓고 있는 거 보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러다가 일어나 준다면 모르지만 표정처럼 온다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갑니까? 나도 그냥 버리면 좋았을 건데. 아프셨네요. 한참 동안은 정말 환청이 들릴 만큼 엄마, 엄마 하는 그 소리가 방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방부는 군의관들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지휘관이 환자의 치료와 후속 문제에 간섭하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는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훈령을 내려 군의관들이 진료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훈령만으로 오랜 관행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제는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 50분경 해병대 해안소추에서 울린 12발의 총성. 평소 기수 열애를 당해온 19살 김상병이 동료들 향해 K2 소총을 조준사격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명의 장병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같은 사단 소속 해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병 1사단 소속 19살 정모 일병이 어젯밤 10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8살 배모 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안타까운 죽음들.
군대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국방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각종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총기 사고나 자살 같은 인명사고를 예방해왔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국방부의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14일 밤 10시 해병대 1사단 정창식 일병이 부대 앞 목욕탕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총기 사고가 난 지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정일병의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자세 맞습니다. 한둥 그거 없이 너무 편하게 죽고 손 자세 자체도 그렇고 밥은 전 현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정말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그 부분. 지난해 11월 평소 동경하던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정일병. 하지만 사망하기 약 3주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불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전화가 오는 친구가 중간에 엄마 탈영하고 싶다.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애가 없어졌는데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럼 계속 또 전화가 안 돼요. 자기네들도 그때 막 찾고 있는 건지 그냥 한참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낸 바로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편지는 아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결국 유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정일병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글귀에 보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과연 무엇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일까? 정일병은 친구에게 군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군생활이 어떻냐는 물어봤는데 그냥 폭행을 몇 차례 당한다. 옥상 가서 한두 시간인가 아무튼 때렸다 하더라고요. 얼굴 쪽은 말고 뭐 몸 쪽으로. 그러니까 얼굴은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자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괴로워했다는 정일병. 그런데 정일병을 괴롭힌 것은 구타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기 약 석 달 전, 군 지휘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일병. 선임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병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선임이랑 같이 가면서 선임이 장실 보고 네가 신고했냐고 장실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 선임이 네 가서 말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는 네 기수 열애시킨다. 가해자인 선임이 처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인 후임이 기수 열애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정일병은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와서 헌병이 그러니까 상시 얼굴을 보고 네 뭐 인마한테 맞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게 또 겁나고 해갖고 이제 사람 말을 못 했대요. 그냥 계단에서 굴렀다는 식으로. 근데 헌병들은 그런 이제 사람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지금 뭐 입을 맞췄네. 사건은 단순 체벌로 마무리됐습니다. 꿀밤 그러니까 꿀밤 두 대 때렸고. 네. 그게 뭐 얘를 처음부터 괴롭히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까지도 전부 다 애들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네네 남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밖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일병에게는 가혹한 폭력보다 기수 열애의 공포가 더 컸던 것입니다. 상병 노트에 기수 열애라는 그 네 글자를 창시한테 보여줬대요. 근데 이제 헌병 대장이 그 어떤 하는 이야기는 정창식 그 기수 열애 장시 쳐다보니까 너는 아니야라고 뭐 쉽게 볼펜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다 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하는 과정이다. 벌써 창식이한테 지 이름을 써가지고 기수 열애라고 해서 보여줄 때 창식이는 그 순간에
어떤 상상도 못하는 어떤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을 만나 기수 열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수 열애 태반이 그런 식이죠. 이제 기수 열애가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이 선임 신고한 거랑 하극상 일으킨 거. 거의 두 개가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이제 선임 신고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해병대에서는 그게 룰을 어긴 거니까. 기수 열애는 선임과 후임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는 집단 따돌림으로 위계질서가 유독 철저한 해병대 생활에서 치명적인 일입니다. 유족들은 거듭되는 폭력과 기수 열애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이 결국 정일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일병은 목숨을 끊기 전까지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일주일 전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세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병대에서는 가혹행위 색출을 위해 위생순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일병이 사망하기 3일 전인 지난 7월 7일에도 위생순검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멍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같으면 그 멍자국이 선에 하나를 해야죠. 너무 전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상적으로 파고들었다고 하면 장신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하긴 안 해요. 대충 해요. 검사를 절대 못 잡아요, 그렇게 봐서. 그냥 한번 쓱 훑고 지나가요. 그때 약간 틀어져 있든지 조명받든지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요. 진짜. 살라면 제대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안생겼다는 의미에서 안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일병이 도움 청할 곳은 없었을까. 부대 내 가혹행위 신고를 하는 공식 통로인 마음의 소리 제도.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마음의 소리 안도 적어내잖아요. 아무리 무기명을 적어내도 24시간 안에 다 나와요. 누가 썼는지? 예. 저기 적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걸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거기에 쓰라 그러고.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 국방부는 부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사실 하고 있죠. 보통 이제 한 개의 사단을 놓고 볼 때 육군 같은 경우는 만 명이라고 본다면 상담관이 두 명이니까 최소한 5천 명을 맡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적으로 보자면. 예. 하지만 상담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체 생활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중전화 통해서 선임의 눈을 피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바깥에 휴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상담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병사를 만나려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전화는 찾아와요, 부대로. 그쪽에서.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면은 같은 부대 생활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중대장실 불려가거나 이러면 외관이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대충.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정일병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걸 모두 세워버리고. 그러고 치가 지금 어디 의논할 데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백명 문화가 내관생활 자체가 뭐 폭격을 당했든지 정신적으로 망하더라도 의논할 대상자가 있으면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에 열심히 던 20살 평범한 청년 정창식. 하지만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공포였을 것입니다. 나는 잘 죽고 됐어요.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든지, 막 악에 바치 죽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죽음 자체가 자기한테 최고 편하다는 것을 그 생각하면 그 가슴이 밀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죽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살을 하면서도 진짜 편하게 죽었다는 자체는
상상을 상상만. 정일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해병대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분의 입장이랄까, 뭐 부대 입장 뭐 이런 거를 들을 순 없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모든 부대를 통제하니까요. 네. 관리하니까. 네. 우리 사령부 입장은 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을 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사경 모임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경력 문화 개선 해가지고 뭐 변사들이 일일이 개개인이 있잖아요. 그런 뭐 모든 걸 다 일일이 배를 해주다 보면 이거 뭐 전쟁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지. 국방부에는 부대 내 자살 방지 대책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면 답변으로 이미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병역 문화 개선 의지를 피력해온 국방부. 개방적이고 활기찬 병역 문화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군을 대상으로 장관급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합동 점검단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남 웃기기를 좋아했던 정창식 일병은 한 줌의 저로 부모님 곁에 돌아왔습니다. 군의 속 시원한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한 아버지. 그러나 군은 오늘도 침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 상대가 되면 내가 찍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하나가 되면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대안이 없어.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게 없다는 거지. 부모로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 자살 방지 대책으로 병사 간의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병영생활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2005년 연천 총기 난사 사고 당시 군이 내놓았던 군인복무기본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군문화에 혁신 없는 일련의 대책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매번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획기적인 군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져 제2, 제3의 정일병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